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쉬운 운동을 전파하자 마랑입니다. 하이바. 형, 근데 네. 옷 못 받은 건데. 아, 이건 이것이 바로 스위브에서 협찬 준 신상이야. 어때? 좀 괜찮니? 네, 다리 길어 보여. 용다리 같아요. 스위브를 많이 생각해 주시고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춥냐? 오, 너무 춥다. 아, 추워. 아, 또 뭐야, 여기? 너무 추워서 그래, 형. 옷 좀 입어야 돼. 아, 이게 스위브에서 지금 또 협찬해준 파카야. 아, 파카네. 추워도 강의를 위해서 제가 열심히 합격. 안녕하세요. 저 어떻게 오셨어요? 언더 한번 사장님이요? 아, 여기 왜 오셨어요? 아, 신발이요? 어, 감사합니다. 어? 아, 진짜 이거 아, 뭐야? 아, 들어가세요. 머리 안 나가겠습니다. 시크한 사람이라서요. 아, 일단 언더하머 진짜 언더하머 언더인데 사장님이 지금 호브 뭐 하여튼 네. 아, 볼게요. 오! 호버네. 함께 뛰어오르다. 무슨 뭐 책지도 있네. 오, 뭐야? 언더하머 호브 기술. 이거 앱도 있어가지고. 아, 블루투스 있어? 네, 러닝 기록. 일단 와, 대박 아니냐? 진짜 협찬해 주셨네. 진짜 봐. 잠깐만 제가 한번 신어볼게요. 와, 오씨, 와우, 오, 대박이야. 잠깐만 신발 냄새 맡아야 돼. 바로 신어볼게요. 이게 지금 보면 지금 타 제품은 이렇게 지금 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틀이 그냥 밖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 고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 한번 신어볼게. 와, 아, 딱 맞는다. 오, 이게 당기는 것도 없고, 어, 그냥 묶으면서 하면 되겠네. 나 지금 나 발 없는 줄 알았어, 왼발. 아, 진짜 그만큼 가벼워? 나 발바닥 나 지금 발 대고 있니? 발 떠 있니, 대고 있니? 뭐야, 왜 그래? 야, 이거 왜 그래? 야! 야, 임마! 제대로 못했다. 아, 지금! 정신 차려. 아, 여의봉 같았어. 달리고 싶어서? 어, 자아가 생긴 것 같아, 지금. 그러세요? 왜? 뛰세요? 안 뛰, 뭔 소리야? 지금 콩콩 뛰고 있잖아. 아닌데? 아, 또 호버 신발 신었다고 또. 아, 이게 주체를 못했네. 죄송합니다. 일단 호버와 함께하는 스위브와 함께하는 네. 자. 자. 자, 스위브와 언더아머와 함께하는 좋은 영상.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 브이로그를 보셨을 때 제가 하는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으신 거 알아요.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아틀라스 버리클이랑 호리진털, 이 두 개예요. 이 두 개의 운동을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아틀라스가 뭐예요? 아틀라스는요, 그리스 신화를 보시면 벌을 받았나 봐요. 무슨 지구를 들고 있어야 되나? 벌칙을 받은 사람인데요, 그것을 좀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 좋은 점은요, 이 견갑골에, 즉 어깨뼈죠, 어깨뼈에 밸런스를 맞춰주고 근력과 등척성 운동이 되므로 재활 운동도 좋고 전체적인 어깨 운동을 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똑같아요. 뭐 여러분들 클린으로 하시든 아니면은 이제 뭐 크로스핏 같은데 보면 뭐 상자가 놓여 있어서 어떻게 하시든 간에 뭐 편안하게 가슴을 열어줘서, 즉 견갑골이 어깨뼈가 굉장한 후인이 되겠죠 상태에서 올려주시는데, 이 올려있을 때 불안정하게 바로 제 정수리 위가 아니라 완전 숄더 라인을 걸릴 수 있게끔 어깨를 뒤로 하시는데, 이때 실수하시는 게 너무 높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중량을 하게 되면 허리가 아치가 되겠죠. 그거를 넣어주기 위해서 엉덩이를 넣어주고 코어에 힘을 주시고요. 그 다음 상체를 좀 앞으로 내미시는 거예요. 어깨는 손을 뒤로 가게끔 해서 허리를 좀 보여주시면 됩니다. 다리는 여러분들이 부활에 가장 잘 잡을 수 있게끔 어깨 넓이라든지 아니면 발사각을 좀 넓히셔도 돼요. 이거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네, 여러분들이 하면서 아실 거예요. 그 이제 손 잡으시고 올리는 건데, 일종의 푸시프레스나 밀리트리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 힘으로만 올리잖아요. 즉 어깨뼈가 후이는 데 있지만 거상이 되어버리지가 않아요. 이 상태에서 견딜 수 있는 무게에서 잘 잡으시고 으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견갑골이 후인과 거상이 되어버리죠. 이 상태에서 버텨주시는 거예요. 체조에 보면
체조에서 물구나무 선임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하는 물구나무랑은 좀 틀려요. 견갑골을 거꾸로 했을 때 거상을 시켜서 마치 내 이두 바꾼이 귀에 붙는 것처럼. 물구나무 서심은요, 대개는 후이는 되지만 거상이 안 돼버려요. 왜냐, 그 거상을 하기 위해서 내 몸무게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무게가 70kg라면 70kg를 저항할 수 있는 거상의 힘, 수축력을 일반인들은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또한 밀리터리 프레스나 아니면 뭐 스네치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적인 게 되겠죠. 그래서 올리신 상태에서 으쓱하셔서 버티시는 겁니다. 30초. 30초. 1번 하실 필요 없어요. 30초만. 근데 30초를 3세트로 가능했다. 완벽한 후임과 거상으로 흔들림이 별로 없이 3세트 30초를 하셨다 하시면 무게를 좀 늘리셔서 좀 더 강한 수축력을 가질 수 있는 견갑골에 이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버티컬이에요. 마찬가지 수직. 자, 지금 버티컬은요, 견갑근에 대한 조절력과 그 다음에 수축력을 길러준 건데 호리진탈은 틀려요. 호리진탈 같은 경우에는 정거근에 대한 수축을 좀 더 저희가 끌어내는 거예요. 견갑골이 어깨뼈가 전인이 될 수 있는 수축력 길러주는 거예요. 자, 파트너가 있으면 훨씬 더 쉽고요. 없으시면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편하게 10kg나 아니면 20kg 원판을 자기가 확실히 컨트롤할 수 있는 무게를 두시면 지금 제 가슴이 이 정도 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올리십니다. 근데 이 올린 상태에서는 저희가 벤치프레스를 하실 때 아시다시피 어깨뼈가 후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내 팔을 최대한 올리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상태가 되면은 후인이 아니고 견갑골, 즉 어깨뼈가 전인이 돼 있겠죠. 이 상태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흉근과 어깨, 게다가 정거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누워있는 상태에서 보시면 정거근이 활성화가 안 돼 있죠. 여기서 올리시면 정거근, 그것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어깨뼈 주변의 근육들이 강화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 다리를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척추기립근이 다리를 피게 되면 올라가기 때문에 허리를 다칠 수 있는 위험도가 높아져요. 다리를 올려줘서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하시고 이 상태에서 상체를 강하게 들러 올리셔서 할로우 포지션이 된 상태에서 팔을 수직으로 올려가지고 전인을 굉장히 세게 주시는 거예요. 고개는 제 척추와 중립이 될 수 있게, 너무 앞으로 나오시면 안 되고 너무 뒤로 가시면 안 됩니다. 척추와 중립될 수 있게 밀어주시면서 복근에 힘 많이 주시고 코어 운동이지만 숨을 잘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30초, 30초 하시면 또 다른, 색다른 어깨뼈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틀라스 호리진틀과 버리컬 운동을 알아봤는데, 어깨 운동은요, 어깨라는 것은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정말 많은 근육과 많은 골격, 그리고 많은 부분에 근육의 흡응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깨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근력만 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밀리터리 프레스, 뭐 푸시 프레스 하셔도 되겠지만, 건강한 어깨를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뭐 루레이즈나 아니면 뭐 필요하시면 사레레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깨 운동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이 운동이 정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설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이 끝난 이후에 이 운동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마랑이였습니다. 여러분들 로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